안녕하세요. 박지원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오이인데요. 오이 언제 드세요? 등산할 때 목이 마르거나? 오이 피클 아니면 오이 소박이로 김치 담가 드시나요? 오이가 영양 성분이 물밖에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오이가 가진 다양한 효능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재배해온 가장 오래된 채소 중에 하나인 오이는요. 원래는 여름철 채소였지만 지금은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세 가지 품종의 오이를 흔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 백다다기 오이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4에서 5월경에 수확하고요. 수분이 많아서 연록생이고 저장성이 좋아서 생채나 겉절이, 오이소박이로 많이 쓰입니다. 취청오이는 하우스 재배를 해서 지금처럼 추울 때 많이 보이는 오이인데요. 겉은 단단하고 속살은 무릅니다. 무침이나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가시오이는 껍질이 단단해서 무침이나 볶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품종입니다. 오이의 효능 8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이는 각종 열성 질환에 좋습니다. 오이는 한약에서 호과 혹은 황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독, 독은 없고 성질은 달고 서늘하며 열로 인한 독을 꺼주는 청열해도 진액을 생성시켜서 갈증을 멎게 하는 생진지갈, 소변을 통해서 몸의 각종 독소를 빼주는 이수해독을 주효능으로 합니다. 등산할 때, 날이 더울 때 먹는데요. 이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목이 붓고 아플 때, 급성 결막염 증상들이 있을 때, 각종 열성질환을 치료할 때 한약지로 쓰이기도 하며 식품으로 그냥 드셔도 이런 염증 증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노화와 암 예방인데요. 뭐? 오이를 먹는데 항암이 된다고? 네, 맞습니다. 오이에는 클로로필, 쿠쿠르비타신, 아피지닌 등의 천연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어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아서 노화도 지연시켜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껍질과 꼭지에 많이 들어있는 오이의 쓴맛을 내주는 원인이 되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오이가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은 유방암, 자궁암 등의 여성암과 전립선암 등 남성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 예방과 담적병 예방입니다. 오이에는 펙틴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위장에 쌓인 숙변과 노폐물을 변을 통해 배출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해줄 뿐 아니라 위장에 쌓인 독소인 담적의 배출 또한 도와주기 때문에 담적병을 예방해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담적병에 좋은 식품입니다. 칼륨 성분 또한 많이 들어있어서요. 체내의 나트륨과 노폐물, 중금속까지 배출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이는 100g당 15칼로리에 해당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요. 독소 배출과 함께 다이어트 식품으로 몸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미용인데요. 우리가 오이를 팩으로 붙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싫었던 오이 비누가 제품으로도 나오잖아요. 네, 근거는 이렇습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오이에 함유되어 있는 95%에 해당하는 수분과 함께 수분 공급을 촉진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 성분은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에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서 피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혈압과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오이에는 95%에 해당하는 수분과 풍부한 칼륨 성분으로 인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오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혈관 순환을 도와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오이의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인 이소케르시트린이라는 성분은 이뇨를 도와서 붓기를 내려주고 고혈압을 예방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예방인데요. 네, 오이를 드셔도 치매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오이를 하루에 매일 2개 챙겨 드시면 치매를 예방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오이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 성분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고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치매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세틴은 오이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오이를 껍질째 잘 씹어서 드셔보세요. 우리 치아에는 치근막에 있는 혈관이 압축 펌프 역할을 해서 한번 씹을 때마다 3.5mm의 혈액을 뇌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일식집에서 회에 딸려 나오는 물고기 모양의 간장병 있죠? 예, 그 정도 양인데요. 치아로 음식을 씹으면 씹을 때마다 뇌혈류 공급을 늘려주고 또 오이에 피세틴 성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오이를 꼭꼭 씹어 드시면 일석이조로 치매를 예방해 줄 수 있겠죠. 일곱 번째는 입냄새 예방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친분비를 도와서 입이 마르는 걸 막아주니까 입냄새를 예방해줄 수 있고요. 오이의 클로로필 성분은 입안에 나쁜 박테리아 증식을 막아줍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구취의 원인을 우리가 흔히 속열이라고 부르는 위열로 많이 보는데요. 오이는 위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구강에 문제가 없는 입냄새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운동 열심히 하는 남성분들 많죠? 속된 말로 헬창 이렇게 말하는데요.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십니다. 고단백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고단백 식사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따라야 합니다. 단백질은 분해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질소화합물이 생기는데요. 암모니아는 간을 통해서 해독을 통해서 요소로 바뀐 후에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고단백 식사나 보충제를 통해서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는 분들은요. 그만큼 걸러내야 할 질소화합물이 많아지는데 이때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때 오이가 수분 섭취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어떠세요? 방귀 냄새가 고약해지죠. 장을 통해서 배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이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배변을 도와줘서 이러한 증상 또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단백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오이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챙겨 드신다. 꼭 기억해 주세요. 댁에서 오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오이 피클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오이 5개, 물 500ml, 설탕을 종이컵으로 하나, 식초도 1컵, 소금 4스푼, 피클링 스파이스 1스푼. 이게 없으시면 통후추나 월계수잎을 섞어서 1스푼 정도 쓰시면 됩니다. 먼저 오이 겉면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묻혀서 문지른 후에 잘 씻어서 헹궈주세요. 그리고 냄비에 준비한 분량의 물과 설탕, 소금,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고요. 중불에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 보글보글 끓여주신 다음에 물이 끓으면 식초를 넣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오이를 균일하게 잘 썰어서 통에다 담고 끓인 피클물을 부어주세요. 실온에서 하루, 또 그 후에 냉장고에서 3일 둔 다음에 숙성해서 드시면 아삭하고 개운한 피클이 됩니다. 오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이 레몬수 디톡스 워터 만드는 법 말씀드릴게요. 재료는요, 물 1리터에 오이 반개, 레몬 반개, 세척을 위한 베이킹소다면 됩니다. 오이와 레몬을 각각 겉면에 베이킹소다를 묻혀가며 잘 씻어서 흐르는 물로 씻어주세요. 오이 반개는 잘 썰어주시고 레몬 반개도 한 3-4 조각 정도로 잘 썰어주세요. 물 1리터에 오이와 레몬을 넣고 3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됩니다. 1리터를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데요. 너무 차지 않게, 그리고 식전에 드시면 레몬 때문에 속이 쓰리실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이를 드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속이 냉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서 이렇게 속이 냉한 분들에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오이가 잘 맞는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오이 덜 익은 오이에서 오이의 쓴맛을 내는 꼭지에 많이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 성분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익은 오이를 골라서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 하루에 2개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간 잘 모르고 수분 외에는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여겼던 오이의 놀라운 효능 8가지, 열성질환을 치료해주고 항노화와 암예방, 장건강과 담적병 예방, 피부미용, 고혈압과 혈관건강, 치매예방, 입냄새 예방,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오이를 활용한 오이 피클, 오이 레몬 디톡스 워터 만드는 법 말씀드렸고요. 오이의 주의사항으로 속이 냉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의해서 드실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